들어가면 동점. 백샷. 원백샷 빗나갔습니다. 아 이게 안으로 빠지네요. 와 뱅크샷이 그대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아까운 기패입니다. 정수빈 선수입니다. 아 이게 안으로도 빠질 수 있는 각이었군요. 원백크 넣어치기 정말 신기합니다. 예.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 왼쪽 옆 돌리기 마무리 안 됐습니다. 이거 아 이게 짧게 지나가면서 김상하 선수가 마무리하지 못합니다. 김상하 선수도 흔들리네요. 와 좋은 찬스였습니다. 세트를 정리할 수 있는 옆 돌리기. 아 이게 빠지네요. 뭔가 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긴장감이 더 극에 달하죠. 그렇습니다. 다소 조금 어려운 매치를 받게 된 정수빈 선수입니다. 뱅크샷으로 아, 뱅크 오 이거 오. 자 옵니다. 옵니다. 만약에 옆으로 지나가네요. 아니 이게 무슨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지금?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아, 일어났네요. 여기서 원뱅크 넣어치기를 사용을 했는데 반대 회전이었고 여기서 아 이걸 빠져나가네요. 아 이거는 오, 키스가 바로 키스가 나왔고요. 따라갑니다. 오 이게 왜 따라가네요? 따라가면서 아~ 럭키샷. 아 정수빈 선수는 아까 굉장히 잘 쳤던 원뱅크샷이 정말 그 좁은 공간으로 빠지는 불운을 겪었는데 아, 김상하 선수에게는 또 행운의 득점이 연결이 됩니다. 이게 지금 분명히 그냥 바로 올라오는 키스가 있었던 각이거든요. 일단은 김상하 선수의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9대4 단숨에 4득점을 몰아치면서 추격했었던 정수빈 선수의 4세트. 지금 김상하 선수가 좀 부담이 있고 결승에 대한 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잠시 멈춰 있는데요. 추격한다면 더 압박을 줄 수 있겠습니다. 짧은 방향으로 시도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좀 길게 진행합니다. 노란 공과 부딪힙니다만 이게... 우와 맞았어요. 야 이게 행운이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. 왔다 갔다 합니다. 아 이게 맞았어요. 지금은 사실은 짧게 겨냥을 했지만 길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. 끄도름 현상도 조금 만들어지기 힘든 각이었는데 갑자기 노란공이 톡 하고 올려주더니 네. 경기를 더 보고 싶어하는 노란공이었습니다.